지금 평일인데 사람 한번 보세요. 박 터지네 완전. 안녕하세요, 제리크루즈입니다. 머리 파마했더니 난리도 아니네. 오늘 오사카 갈 예정이고요. 총 11일 동안 여행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비행기가 연착되고 난리도 아니네. 와, 안에 한번 봤더니 갈 엄두가 안 나. 지금까지 갔던 일본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부산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 오, 시작도 안 했는데 덥네. 일본 가면 엄청 더울 것 같아. 비행기는 지금 9시 비행기고요. 원래 8시 35분이었는데 30분 연착됐어 지금. 일본 가는 거부터 만만치가 않겠는데. 오랜만에 일본 가는 것 같아요. 한 두 달 됐나? 공항에 나왔는데 아, 오늘 사소하게 여러 가지로 자꾸 걸리네. 여러 가지 일이 많네 오늘. 날씨는 더운데 아직 미스트를 안 틀었어요. 아직 그렇게 덥지는 않은가 봐요. 아, 저분들 저기 위에 점퍼가 빵빵해서 쳐다보니까 안에서 공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원하겠네. 공항인데도 벌써 오사카 타코야키를 팔고 있네. 지금 이 뒤에 맨 가방이 한 7, 8kg 정도 될 것 같은데. 아, 오늘 고생 이제 시작합니다. 잠깐만, 저번에 도쿄에서 샀던 스위카 카드 이거를 충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카드 올려놓고 충전을 해볼게요. 충전이 됐어 이제. 와, 이 카드 없었으면 지금 뒤에 저기 줄 엄청 서 있는데. 선불 충전 카드 꼭 사세요. 저 도쿄 갔을 때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500엔을 주고 사면은 나중에 카드를 만약에 반납을 하면 그때 500엔을 다시 돌려줘요. 근데 일반 기계로 하면은 신용카드 충전이 안 되고 현금으로만 충전이 돼요.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어디 갈 때 머리 쓸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 한 시간이 걸렸어요. 칸사이 공항에서 텐노시까지 원래 한 3, 40분이면 올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스루아시 코리아타운이랑 그 옆에도 보니까 또 코리아타운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길 가서 구경을 좀 하면서 길거리 음식들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도 슬슬 고파지고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텐노지까지 오는 데는 1075엔이었나?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아, 아침에 지금 삼각김밥 하나 먹고 왔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아무거나 지금 하나 먹고 싶은데 앞에 보니까 롯데리아가 있네. 아, 이제 일본까지 와서 롯데리아는 아니잖아. 지금 오늘 머리 지금 바른 게 젖어 보이게 하는 오일 같은 걸 발랐는데 이게 옛날에 일본 아이돌들이 많이 했죠. 한 10년 전쯤에 입국 심사할 때 제가 여권 돌리고 외국인 쪽으로 가니까 옆에서 일하는 일본 좀 젊은 여자분이 저 보더니 일본 사람 이쪽 오라고, 거기 외국 사람 쪽이라고. 그렇게 주문 줄 알았네. 갈 때가 지금 쯔루아시 한인타운, 코리아타운 이쪽으로 갈 건데 리 마트 해가지고 한국 마트도 있고 삼계탕이랑 막 이런 것도 많이 팔고 있네. 여기가 한국 슈퍼네. 소주 뽀로로도 팔고 있네. 저도 여기 지금 오사카 다니면서 처음 와봤는데 앞에 저 두 사람은 일본 사람 같지 않게 엄청 시끄럽네. 새끼들 막. 아, 여기 스루아시라고 여기 스테이션이 있구나. 아이고, 기차 타고 올걸. 더워 죽겠네 완전. 한국 음식들을 팔고 있어요. 김치도 팔고 있고 완전 한국식이네. 전도 팔고 있어요. 족발도 팔고 있고 시키네. 간장게장도 팔고 있네. 아직까지 한국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 한국인지 일본인지 감이 안 오네. 마이도 떡볶이 팔고 있네. 일본 사람들이 오면은 신기하겠어. 골목골목을 해가지고 안에 에어컨 가게마다 틀어져 있으니까 밖에보다는 훨씬 시원해 여기가. 이야, 되게 많다 오늘. 저도 지금 여기 남대문 이런 데 온 것 같아 지금. 옆에 음식들도 팔고 있고 막
옷 팔고 있고, 여기는 완전 한국의 건어물 시장 같은데. 여기는 쓰루아시 코리아타운이고, 옆에 조금 더 가면은 이쿠노 코리아타운이 있대. 분위기가 길거리 음식 분위기는 아니네. 이제 이쿠노로 가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때까지 갔던 그런 무슨 이런 류의 타운들 있잖아요. 차이나타운, 뭐, 타이타운, 무슨 타운 이런 데 가도, 아, 그런 데 중에는 지금 여기가 제일 큰 것 같아. 오사카에 항상 진짜 많나 봐요. 대철이는 배고파. 분위기를 역, 액기처럼 해놨네. 역처럼 운행 중 이렇게 해가지고 참신하네 여기. 아, 뭐야. 지나가는 사람도 먹으라고 여기다 물러뒀네. 더워 보이죠? 와, 진짜 더워. 저기 뭐, 김치랜드 저건 뭐야. 야, 이거 한국 식품점인가 봐요. 쓰루아시 클라스. 싸다. 사랑해. K-pop shop. Blackpink, New Jeans. 브로마이드 이런 거 파나 본데. 아, 저런 것만 팔아도 유지가 되나봐요. 엄청나게 사러 온다는 얘긴데. 그러면 쓰루아시아고는 여기가 분위기가 확실히 틀리네. 여기는 좀 이렇게 확 뚫려가지고 개방된 분위기네. 이야, 형들 멋진데. 길거리 음식들도 많이 팔고 있고, 정육점? 브로마이드 이런 걸 되게 많이 파네요. 반찬들하고. 아, 일본 사람도 오면 진짜 한국은 같이 재밌겠어요. 코리아 타운. 꼭 이런 데 오면은 대장금 있을 텐데 안 보이네. 꼬마 김밥 이런 거랑 떡볶이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사먹네. 아까는 분위기가 남대문 이런 그런 골목 분위기가 나더니, 여기는 오니까 딱 국제시장 온 것 같아. 국제시장 옆에 깡통시장이랑 국제시장이랑 딱 그 중간에 그 분위기네. 저는 지하철을 잘 타고 이제 왔어요. 푸르몬 시장을 들어갈 건데, 남바워크에서 올라오니까 바로 옆에 왼쪽 편에 푸르몬 시장이 있네. 푸르몬 시장 여기를 들어갈 거고요. 여기가 저번에 온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긴가민가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왠지 낯이 이거 꽃 엄청 많이 파네. 생선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자세히 보니까 저번에 왔던 거기가 맞네. 저번에 제가 도톤보리 왔을 때 여기 시장을 잘 모르고 들어왔는데 그 시장이 이 시장이었어. 푸르몬 시장이. 안에 되게 파는 종류가 많네. 꽃, 이렇게 해산물들, 장어, 장어덮밥, 정육점, 맥주도 팔고 있고, 해산물들 쭉 해가지고, 오뎅도 팔고 있고, 카니 미소도 팔고, 새우, 성게, 굴, 스케모노, 뒤에 다리도 팔고 있네. 샌베 이런 거 하는 거, 과자 팔고 있네. 보고 나와도 보고. 와, 얘 한 마리 16만 원이네. 얘는 16만 원, 얘는 9만 원, 12만 원. 와, 엄청 비싸네. 엄청 커요 크기가. 우와, 참치 봐, 참치 봐. 진짜 크네. 꼬리도 있고. 우리 참치 대가리 저만한 거 처음 봤어. 몸통까지 같이 있어도 얼마나 크다는 얘기야 진짜. 야, 미소에다 스케모노를 만들었네. 맛있겠다. 오, 예. 저 오이 절임 저거 저번에 교토 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위암 누르시면 영상 나올 거야. 아까 저기 보니까 꼴뚜기 같은 걸 팔던데. 꼴뚜기를 하나 먹고 갈까? 브레이크 오늘 아침 타. 이거 어디 있어?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は、次です。
이거 하나 샀어. 쌀 줄 알고 샀는데 500엔인 줄 알고 샀더니 이거 지금 두 개 있는데 1000엔이었어. 약간 지금 사기당한 기분도 들곤 하는데 일단 먹어볼게. 밥만 익었는데. 일단 여기서 다 먹고 가야겠어. 이게 머리 안에는 엄청 부드럽네. 그리고 이게 몸통. 이게 뭐 맛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고 그냥 무한 맛인데 별로 뭐 썩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오늘 머물 숙소가 여기 바로 근처거든요. 비즈니스 호텔 미세이라고 5만원 정도 주고 예약을 했는데 거기로 이동해가지고 다시 도톤보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관.com 거기서 예약을 했는데 리뷰에 침대랑 이런 걸 보니까 거의 한 70년대 이런 스타일이었어. 뭐 제가 뭐 몇백만원을 주고 호텔 예약한 것도 아니고 딸랑 5만원 주고 예약하면서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죠. 제가 묵을 곳은 여기네. こんにちは. 요약したんですけど. 나마이 잉글리시 네임. 그 파스포트 넘버. 키는 이렇고요. 되게 옛날 스타일이죠. 나갈 때마다 저기 리셉션에 이걸 맡겨놓고 나갔다가 올 때 다시 찾으면 돼요. 옷 꺼는 데 있고 화장실이랑 샤워, 침대. 밖에 이렇게 뷰를 할 것까지는 없지만 뷰가 있고 냉장고 있고. 야, 물도 없어. 여기 잘못. 좋아요. 이 정도 괜찮아. 아, 좀 쉬고 나오니까 낫네. 지금 여기 바로 옆에가 도톤보리거든요. 여기서 도톤보리 구경하고 지금 엄청난 집을 찾았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저녁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밤이 되니까 슬슬 이자카야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네. 뭐 이런 간판들. 이런 애들 보니까 일본 온 것 같아요 이제. That's fish. 아, 직접 고기를 잡아서 먹겠다는 것 같은데. Fishing restaurant이라고 되어 있어. 아니 한번 찍으려고 보니까 안 먹을 놈은 들어오지 말라고 되어 있네. 빠치고 앞에는 미스트가 나오고 있어. 도톤보리 가까워지니까 점점 줄이 보이기 시작하네. 오라이 마차 이렇게 준다네. 흰류가 있는데 라멘차 흰류. 지금 여기 흰류 이거랑 쿠쿠루 저게 타코야키 저게 여기 도톤보리에서 되게 유명한 건데 얘네들이 여기 분점 비슷한 걸 만든 것 같아. 원래 이게 안에 있거든. 길거리에도 있었네. 드디어 또 왔어. 와, 앞에 지금 여기 사람 보이죠? 와, 박 터지네 완전. 어쩜 여기는 올 때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어, 원래 여기 스파이더맨이 있는데 스파이더맨은 없네. 어디 갔지? 와, 밤에 오면 또 뭐 하나 봐요. 여기 이렇게 쫙 불다 킬 건가 본데. 어, 뜨거워. 아, 돌이 열받아가지고 엄청 뜨거워. 구리코는 저기 있어요. 구리코라고 적혀있죠. 아, 스파이더맨 저기 있네. 오늘 저기 있네, 스파이더맨이. 여기는 보니까 저렇게 요리 모자 다 쓰고 코베 비프 해가지고 스시처럼 만들어주고 있네. 코바코 해가지고 한국식당이네. 양념이 아니고 한국식당 코바코입니다. 타코야끼랑 오코노미야끼 팔고. 나중에 다시 와볼게요. 밤에 불키면 볼만하겠네. 저기는 지금 보트 타고 이렇게 한번 갈 건가 봐요. 저기 한큐패스인가? 그걸 하면은 저거랑 이거랑 이거 관람차 이거랑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치란 라멘이 있네. 후쿠오카 갔을 때 본점에서 쇼하는 걸 한번 찍었죠. 쇼트로 찍었었는데 위에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이자카야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와, 휘황찬란하네요 여기.
혹시 너랑 이 집인가? 다 왔어. 이 집이야. 이 집이 지금 보니까 사서 먹는 집 같은데 오뎅하고 뭐 종류가 되게 많네.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여기 주문하는 시스템은 바코드 읽어가지고 주문하는 시스템이고 일단 괜찮냐고. 맥주는 썬토리인데 지금 219엔이에요 결제할 때 신용카드로는 안 되고 현금으로만 내야 된다. 앉아서 먹으면 275엔을 내야 된다고 돼요. 이거 두 개 3엔 이게 3엔 이게 10엔이에요 이걸 지금 일본 인스타에서 봤는데 대박이던데 앉아서 먹는 거랑 서서 먹는 거랑 가격이 틀린 게 좀 웃기지 않아요? 야, 맛있는데? 사면이야. 지금 얘 하나 109엔, 얘도 109엔이에요. 얘는 619엔, 611엔이에요. 때우는 329엔. 호래기에요 호래기 이게 지금 10엔에 5개니까 한 개 2엔이네 잘 듣고 있어요 이야 맛있다 좀 이거 뭐 시켜볼까 맥주를 하나 더 시키고 4엔짜리 사시미를 하나 더 시키고 단무지도 하나 시켜볼까 단무지는 29엔이에요 새우 아, 새우 들어가세요. 아, 야, 맛있네. 이거 하나 1.5엔이에요. 진짜 맛있어. 1.5엔짜리 저 일본 깻잎이 시소 이게 맛있는 거 새우 한 번 더 갑니다 얘가 빠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잖아 쏙 빠져 이야. 와. 얘네들 먹었어 내가 두 마리 얘는 지금 오늘 메뉴 중에 제일 비싼 거 612엔짜리 제 사랑이 이건 칸이 있어갖고 네. 아 진짜 맛있겠는데 야 칸이 미소가 제대로네 장난 아니야 얘는 32엔 245엔 너무 싼데? 나무는 진짜 맛있다 얘는 뭐지? 만두였어 야 이거 먹고 배부르겠냐 했는데 배가 불러 저는 지금 이제 다 먹고 다시 도톤보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총 나온 돈은 1889엔 나왔어요 진짜 저렴하게 먹고 갑니다 여기 보니까 점등을 하고 있네 멋지네 여기는 보트 지나가고 야 스즈키 200마력 200마력 400마력이네 야 엄청 빠르겠다 이번 오사카 여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교토로 출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크루즈였습니다